번역합니다. 여러분들 LA 연판에는 피들 정글입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 나이스. 이즈리얼 플래시 빠진 거 아닌가? 축지인 걸로 봤는데? 나이스. 이럴 줄 알고 저는 역법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죠. 왜냐면 이 피들 정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정글인데 이 피들 정글이 제일 좋을 때는 상대편에 저렇게 물몸뜨 아니 원거리 딜러가 두 명 이상일 때거든요. 심지어 지금 서포까지 럭스기 때문에 완전 극대의 피들 내가지고 제가 궁만 써도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피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폭풍 해결제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차피 탑은 일라오이드 스웨인이면은 초반에 굳이 많이 봐줘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또 원거리 챔피언들이 스웨인 아니 일라오이 상대로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원래 옛날에는 이 피들이 초반부터 막 이렇게 뭐 정글 뭐 끌어다가 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같이 먹을 수가 없게끔 바뀌어가지고 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그야. 근데 정글은 뽀삐인데 뽀삐는 저한테 재미를 볼 수가 없죠. 왜 난 어차피 뚜벅이거든. 정글 먹으면서 끊임없이 맵을 잠깐만. 오히려 트위치가 상대가 이즈리얼이어가지고 우리 트위치 미드가 좀 약간 고농을 치르고 있네요. 근데 패시도 없어서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잠깐만요. 너무 깝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트위치 스펠이 있는 전멸이랑 위치가 다 빠졌네요. 잠깐만요. 저거는 다이브가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자식은 지금 질교환에 완전히 환장을 해가지고 와드 동체 박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걔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2레벨 잠깐만 뭐해 뭐야 이 자식. 살려줘. 아 이게 벽궁이 걸려? 아니 얘가 어디서 나와? 아니 패치야 그거 다 맞으면 안 되는데. 뽀삐 녀석도 갱각을 노리고 있었나봐요 나름대로. 그냥 일로 가가지고 그러면은요 손이 많이 좀 닥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멍청이를 빨아서 죽여버리면 이저성은 제 위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킬들의 눈이 멀었네요. 저런 정글러들 상당히 꽤 편해요.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엉망으로 만들면서 정말 이런 위치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부러졌기 때문에 사이코 이지를 좀 들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지는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것이 사이코 집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얘는 타이밍도 망한 거예요. 이게 다 알게 모르게 제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딱 이지를 입장에서 이득 본 것도 아니거든요. 정글 먹어주면서 다시 날 굴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뽀삐는 무조건 위정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아다리가 기분이 나쁘네요. 아니 근데 뽀삐는 위에 정글, 지 위에 정글이 다 살아있는데 이걸 밑으로 뛰는 게 약간 제정신인가? 아니 진짜 쟤는 예측이 안 되는 놈이네. 그래서 완전 또라이 같은 놈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형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 피랑 만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 진짜 저 짓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저희 트위치랑 저기서 놀고 있는 사이에 이 개자식 정글 다 빼먹을게요. 비교먹을 행동을 너무도 심하게 취했습니다. 거짓한다면 지금 정글먹을 생각하면 안되지. 잠깐만요. 딱 위험하긴 하거든요. 제 손에서 바로 뛰어오기 때문에. 아, 이지렬이 안보여가지고 못들어가겠다. 칼보 하나 빼먹은걸로 만족할게요. 굉장히 공격적인 피치를 만난 것 같은데 적당히 놀아주면서 저는 형님들 레벨링만 하면 돼요. 어차피 제가 전용수 때 이 킴이 앞서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미소포 캠프를 쓸고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이 사실 나쁠 게 없어요. 저쪽의 플레이 방식은 살짝 좀 띠꺼운 타입이기 때문에. 탑인데? 잠깐만. 나이스. 오, 스윈. 좋다, 형. 트위치가 원래 초반에 벌어야 되는 침템이잖아요. 트위치 아니고 뽀삐가요. 트위치 형님 많아가지고 수업 쓰시는 거? 바텀도 저한테 좀 몇을 한번 먹였기 때문에 좀 복수를 하고 싶긴 한데. 피아도 막혀있는데 저렇게까지 3 넘으면 이건 솔직히 개오가거든. 아까 조건 있는 척 하면서 날 엿먹였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일로 오세요, 럭스님. 이게 어둠에서 쪼쪼쪼쪼이거든, 자식들아. 역경 기승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제 형님들 제가 말씀드린 베스트 피드스틱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저기 미드는 솔킬타였지만 애초부터 초반부터 하루 종일 얻어 터지고 있었던 거 블록 가가지고는 저 형님은 가능성이 없는 라인이었습니다. 한마디까지 뭐 그렇게 좀 심하긴 하지만요. 정글러들은 항상 그 판단을 빨리 내려야 돼요. 가망성이 없는 라인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 다음에 전 바로 가미수학자를 올려서 대폭딜을 더욱더 올릴 생각을 해줄게요. 스웨인이 일라상대로 잘해주고 있는 거는 근데 엄청 좋긴 하네. 제가 다가오면 허살이 와대. 여사가 못 쓰고 그게 들쳤죠. 이게 무슨 쓰레기입니다. 오, 스윈형 뭐야? 오, 스윈형 너무 귀여운데? 아, 까비. 아, 뽀삐 녀석 너 언제 여기까지 귀여웠냐? 뽀삐가 아주 열심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동선 정석적으로 갈지 않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난 이걸 먹고 바로 전령을 쳐가지고 탑에서 불려놨던 스노우볼링 극대화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한테 누군가가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브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요. 이것도 먹을게요. 둘 다 풀 피해가지고 다이브가 가족이 될까? 이지리얼도 지금 이제 집 갔다가 복귀했고. 어? 요가를 치고 있네요. 잠깐만, 일러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일러이 죽인 다음에 탑에다가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 일러이를 썩은 표정으로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죽는 쓸 표조차도 없었죠? 저의 귀여운 알드스틱은 바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터진다. 잠깐만요. 어차피 여기 이지를 여서는 올 생각도 없고 뽑기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뻘짓을 하면 미소 개손이를 보기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미소 내려갈게요. 뽑기가 뭐 용을 먹긴 했지만 아주 귀여운 수준의 이득일 뿐이에요, 저거는. 이 다음에 저는 임장에 살게요. 아, 트위치 형. 그럼 그러고 가가지고 솔킬 따면 어떡해. 지금 죽으면 너무 안 좋은 턴에 죽어버리셨는데, 이거는. 죽어도 되는 턴이 있고, 이게 안 죽으면 안 되는 턴이 있거든요. 최악의 턴에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럼 앞뒤전까지 있으면서 저런다고? 쳐버렸네요, 진짜로. 어? 진짜 뽀삐가 아까부터 참 역겨운 지점에서 참 잘 봐준다. 굉장히 지저분한 놈이에요, 진짜로. 굉장히 환장했거든요. 미쳤니? 아, 너무 아까운데?
왜 이렇게 깝쳐? 턴 너무 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누구 와줄 사람 없나? 턴 심하게 넘는데 이거? 아... 잊었어. 아 내가 궁을 이리한테 쓰지 않았다는 하면 이거 다 잡은 건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나이스. 그렇지 그거야.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사실은 형님들 쫓아서 속이면서 전 저 녀석이 이미 제 거승을 가는 걸 이미 보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이미 궁극의 사냥꾼 이게 오스텍이에요. 이 녀석도 이제 지옥 가기 직전입니다. 이거.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나이스. 그렇지. 너무 깝쳤지 친구야. 어? 적당히 깝쳐야지. 아, 너무 많이 넘어 진짜 아까부터. 이번 판은 진짜 지면 안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자치게 만드는 상대편 라이너즈 너무 많습니다. 나이 위치 못 보셨나 보네. 저는 집에 갔다가 지금 바텀 바로 뛰어야 돼요. 공격기도 돌았고 지금 핵심은 바텀이거든요. 제 바텀 형님들이 기분 나쁜 뽀삐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시기 전에 제가 가서 저의 멋진 피날레 궁으로 아무튼 저를 열받게 했던 럭스와 거리 조절 잘하는 척했던 애쉬의 연사를 찌그러뜨리지 않으면 기분이 안 풉니다. 나 지금 말도 안 되게 센 타이밍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핑앙까지 계속 그 신이 박아놓는 바텀 라이너들은 무조건 봐줘야 돼요. 이거 안 보자주잖아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요? 보여줘 보여줘. 그거야 형. 살짝 위험하긴 했지만 결국 저희 귀여운 이런 식으로. 아 잠깐만 제발 한 번만. 아 근데 왜 이게 애쉬키. 아 내가 호피한테 한 대도 안 맞았구나. 아 나 이거 레저 있어야 돼가지고 죽으면 안 되는데. 포탑 방패 곧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판은 아무래도 좀 아 근데 뽀삐 같은 놈들이 아까부터 걔네가 좀 CCD가 좋아가지고 내가 들어갔다가 녹아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메자이에 쌓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들어가면 럭스 속박이라. 근데 우리 스웨인 뭐 알게 모르게 탑에서 엄청 잘해주고 있네. 우리 트위치도 이제 킬타 좀 쳐가지고 뽕큐 좀 몇 번 먹어가지고 컸거든요. 근데가 너무 빨리 끊어지긴 했지만 나쁘진 않아요. 포탑이 한 턴만 못 쳐줬으면 좋겠다. 나 지금 정글 좀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집을 안 가셨었네. 이건 보통 타워 터질 수도 있겠는데. 스웨인이랑 트위치가 아주 귀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난 이즈리얼 이제 원콤 내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런 물몸 이즈리얼은 형님들 원콤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모습이 들키더라도 그냥 그로 지나갈게요. 내기 좋은 것 같아요. 정사까지를 먼저 갔다고? 이런 용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만 이게 왜 선을 넘죠? 와 좀 열받네. 뽀삐도 여기 주변에 있을 텐데. 밑에 있네요.
나 일로 가면 일을 죽여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패시 뺐으니까 그쪽 끈질기지? 이지야? 이상하게 너네 일러비는 뒤지고 있다. 이거 안 빼. 아, 뽀삐가 미친 또 발광을 하면서 뛰어오고 있거든요? 무시하고요. 어, 잠깐만요. 끝나요?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 쟤 너무 발광이 심해요, 뽀삐는 아까부터. 막 들어오면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이게 롤을 하는 플레이 스타일로 진짜 사람을 열받게 하는 그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인터넷이가 못한 녀석이라고요. 굉장히 자만하는 플레이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피의식을 돋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형! 형! 아 저거 안 죽나? 아 너무 아까운데? 근데 우리 베인 형님이 그 위에 일어나서 나타나가지고 제가 어그로를 끄는 사이에 이득을 보긴 했네요. 세죠? 그래서 저한테 여기까지 어떻게 당해야 돼요? 형 그 정도 스틸할 거야. 경찰 쓰세요. 난 미드다가 바로 관련 가가지고 어느 편에 미드 타워를 부숴버릴 거거든. 멍청한 뽀삐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봐서 막아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저는 피드스틱 최대 장점. 피드스틱은 이 와드를 미친듯이 막 받고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개사기예요. 일단 11레벨 좀 바라보자. 지금 성장 차입니다. 너무 잘 컸거든요. 스윈 형님이 좀만 못 해주셨으면 저도 게임이 승리 진진했을 것 같긴 한데. 뽀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 대체 왜 1-3-3이냐? 그렇죠. 여기 저 지금 정통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귀여운 녀석이 죽는 거예요. 아, 궁극 2레벨 찍고 싶은데 일로 한 놈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트위치랑 베인이랑 어? 모든 형님들이 다 사이좋게 잘 커가지고 내가 뽑히니까 왜 열받는 사이인지 깨달았어요. 평소 저는 오브젝트 킬러들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 황장아. 아싸, 레벨. 어둠의 수확도 11스택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폭딜 피드스틱을 할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졌어요. 일로 먼저 가서 수인이 탑 미니까 대기 타고 있다가 중요한 요지에서 유스트 엿먹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레드 궁금할 탄식이 있을 텐데 레드가 안 궁금한가? 그리고 빨간 강타까지 완성되고 나면은 진짜 폭대 피드스틱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지금 와드니까 빼볼게요. 진짜 빼봐. 우리의 죽었는데 에헤헤헤 어떡하게? 달려라! 됐어요. 물론 스윈이랑 같이 비비긴 했는데 이게 진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피드스틱이 마관을 다 올리는 피드스틱이기 때문에 아 이거까지 빼먹고 싶은데 우리 있긴 하거든요. 큰 궁상으로 달려오고 있어. 이 자식은 아까부터 저한테 뭔가 빼먹히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용이 코앞인데 저게 뭐 그런 식으로 강타 쓰는 거 상관없어요. 여성은 저 여성은 뭔가 굉장히 뭔가 뺏기는 걸 싫어하는 생각에는 좀 많이 그런 놈이에요. 뭔가 자신의 밥 한 풀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자존심이 강한 녀석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용 다 먹어야지. 4대 종 먹는 것도 또 기분 좋거든요. 원래는 조냐 가는 게 정석인데 그동안 여기다가 라바돈 갈 거예요. 이미 궁극기 데미지가 2000이거든요 심지어 이게 뻥준 문장만 올린 게 아니라 제가 마관을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거의 다 2딜로 들어간다는 점이 좀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바쁘도 나오는 아주 기분 나쁜 럭퍼충은 아우장자 바로 삭제시키고요. 잠깐만 얘네 바론 죽이는 건 아니겠지? 그냥 둘이 나오나? 뻥디라서 아닌 것 같네요.
시즌 스택이 사실 되게 인기가 없는데 되게 재밌는 챔피언이에요. 집에 갔다가 이거 그거 사올게요. 메자이 주문력을 이제부터 직강으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아 뭐야 그게 안되네. 이러면 나 이거 먼저 가가지고 라바돈 가기 전에 공허의 지팡이로 저의 풀 마관력을 다시 한번 뽐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메자이가 사실 조냐 안 갔을 때는 좀 위험 부담이 크긴 한데 나 정글 좀 먹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알아봐. 얘네도 애쉬였기 때문에 이니시가 좋아요. 진짜 뭉김들 그 걱정이 너무 잘 컸죠. 멍청한 뽀삐가 뛰어다녀봤자 얘네한테는 그냥 맛있는 3타? 3타 맛집일 뿐이죠. 이제야지 이제야지 뭐야지. 잠깐만요 앞비전을 해? 앞비전을 해? 야식아? 바로 이런식으로 우리가 좀 빨아가지고 뽀삐를 녹여주고요. 근데 항상 여기 니시가 가능해가지고 아 근데 약간 좀 미안하네. 너무 아니 아 이제부터 재미 볼라 그랬는데 아 방금 저도 약간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 뭐 어쨌든 재미 좋았습니다.